안녕하세요. 스미니예요. 안녕하세요. 초록 스미니입니다. 뿅뿅. 오늘은 제가 드디어 지난 12월 10일 날그 방울이가 방울방울님 맞죠? 방울이가 방울방울님. 제가 그 1주년 화분 이벤트에 당첨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12월 그때가 10일이었으니까 한 달이 다돼 갑니다. 제가 그때 이제 당첨되고서 여기다 이제 뭘 심어줄까 화분에 고민하다가 드디어 어제 이 푸쉬를 어제 분갈이 하면서 거의 한달 만에 이 화분 5개를 꽉 채웠습니다. 와! 아니, 이거 화분 진짜 행복한 고민인데요. 이 화분에 뭘 심을까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예쁜 애들 심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이렇게 아무거나 못 심고 이제 드디어 한달 만에 이렇게 후기 작성. 뿅뿅 합니다. 이제 두 개는 요거는 다육이 이렇게 세트로 한번 심어봤고요. 요건 한 2주 전, 3주 전에 심어준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이 이제 물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빨리 물이 들고 있지는 않지만 요 화분에 참잘 어울리고 이렇게 예쁘게 쌍둥이를 해주니까 참 귀여워요. 요거는 제가 작년 봄에 매우개창 5종 세트를 시키면서 이제 같은 크기의 아이를 시켰는데 이상하게 요거 립스틱만 되게 잘 크고 요거는 푸쉬인데요. 푸쉬는 잘안 크네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푸쉬에게 잘못을 했을까요? 푸쉬는 제가 여름에 이렇게 햇빛에 요 끝에 입장을 좀몇장 태워 먹었어요. 그리고 물도 열심히 준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막 까뭇까뭇해지면서 이게 물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병이 온 건지 무르는 건지 지금 어제 분갈이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얘는 그냥 한달 내내 물도 굶기면서 이렇게 살려보려고 지금 얘는 뭐 크게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잘 살려만 보고 싶어요. 이제 1월이잖아요. 2월 지나고 이제 3월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건강해지기를 한번 제가 지켜보면서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산세베리아를 엎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요거는 한 3, 4년 전에 그 위층 사시는 언니가 요거 산세베리아를 되게 조그만 애, 한 요만한 애를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요게 이렇게 커가지고, 화분 엎은 김에 제가 2018년에 선물 받았네요. 이렇게 심어줬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여기서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야생화를 꽃 피는 애들을 좀 좋아해가지고요. 요거는 보라색 뾰족뾰족한 꽃이 피는 별가감이라는 애를 심어줬는데 이게 화분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새싹도 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화분이 입구가 이렇게 넓어서 수분 증발이 잘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벌써 몇달 전에 샀죠. 몇달 전에 산 이름이 홍학제비고 10월에 샀네요. 10월에 제가 3,000원 주고 산 홍학제비꽃인데요. 이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보이시나요? 방금 지나갔는데 여기 씨앗이요. 어머, 얘가 꽃이 지고 나면은 이렇게 씨앗이 생겨요. 근데 이 씨앗이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이렇게 작은 콩이 이렇게 5개?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얘가 왜 홍학제비꽃인가 했더니만 약간 이렇게 피기 전에 꽃이 홍학처럼 이렇게 머리가 약간 홍학 같나요? 이렇게 홍학? 그래서 홍학제비꽃인가 봐요. 꽃도 지금 너무 이쁜데요. 지금 고개 숙여서 안 보여주네요. 보라색 꽃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죠? 활짝 피면 더 예쁜데 지금은 약간 좀 오므라들었어요. 해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예쁜 화분을 네, 당첨이 돼가지고 요거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화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사용했고요. 너무 행복하게 꽃이랑 다육이랑 키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방울방울님도 행복하시고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